안녕하세요, 뚜다트백입니다. 자, 오늘은 제르미 셰이프의 정팔면체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 정팔면체의 가장 좋은 점은 요 면마다 접은 선이 없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요 정팔면체가 이렇게 보기 깨끗하고 더 좋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처음에 요 변의 우두로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펴주세요. 자, 이번에는 요 변이 요 가운데 선에 오도록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펴주세요. 자, 그리고 돌리고 여기도 똑같이 해주세요. 자, 그리고 여기도 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돌리고 한 번 더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리고 이번에는 요 꼭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요 꼭지점이 요 꼭지점에 오도록 요 점이 여기에서 시작해서 요 꼭지점은 요 선에 오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여기 반대도 똑같이 해주세요. 요 꼭지점을 중심으로 해서 요 꼭지점은 요 선에 오도록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둘 다 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요 부분을 요 안으로 넣을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렇게 벌려서 안으로 넣어서 이렇게 접어주면 됩니다. 자,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. 이렇게 펴서 안으로 접어주세요. 자, 여기까지 했다면 돌리고 이번에는 요 변이 요 가운데 변에 오도록 접어주세요. 자, 여기 반대도 똑같이 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 상태로 뒤집고 여기도 요 변이 요 가운데 변에 오도록 접어주세요. 자, 여기도 똑같이 해주세요. 그리고 이 상태로 돌리고 이번에는 요게 선을 하나 만들건데 요게 선을 하나 만들려면 요 위에다 하나 접고 요 뒤에다가 하나를 접어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요 선에 따라 이렇게 한번 접어주세요. 자, 한 번 더 보여주겠습니다. 요 선에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펴주세요. 이번에는 요 반대도 똑같이 요 선에 따라서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펴주세요. 자, 그리고 뒤집고 여기도 똑같이 요 선에 따라서 한번 접고 그리고 펴고 요 선에 따라서 한 번 더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두 면을 펴고 여기 뒤집고 여기도 똑같이 이 두 면을 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요 포켓 안에 요 접은 요 부분을 넣을 거기 때문에 요 선을 따라서 안으로 이렇게 해서 요 선을 따라서 접고 안으로 넣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요 부분은 그냥 접어주세요. 자, 여기 나머지 세 개도 똑같이 해주세요. 여기를 요 안에 벌려서 요 안에다 넣을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렇게 접어서 요 안으로 이렇게 넣고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뒤집고 여기도 똑같이 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번에는 요 면을 요 선과 요 선을 따라서 안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.
그 전에는 이 상태였고 요 선에 따라서 이 안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접었습니다. 아, 그리고 이 상태로 돌리고 여기만 해주세요. 여기까지만 하고, 자, 그리고 이 상태로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제는 이 상태로 들고 요 점이 요 점에 오도록 이렇게 해주세요. 자, 그리고 요 면은 이렇게 접고 여기도 앞으로 한 번씩 이렇게 접으면서 그리고 이렇게 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는 요 부분을 요 선에 따라서 한번 접고 그 위에다가 요 긴 변을 한번 접어주세요. 자, 이제는 요 부분을 요 포켓 안에다 넣을 거기 때문에 요 포켓 안에 이렇게 벌려서 요 포켓 안에 벌려서 요 부분을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. 자, 이렇게 집어넣으면 됩니다. 자, 여기도 똑같이 요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접고 그리고 피고 요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접어주세요. 자, 그리고 이번에도 여기를 벌려서 요 부분이 요 포켓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넣어서 집어넣어 줍니다. 자, 근데 이렇게 접다 보면 이렇게 잘 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은 이 상태로 좀 더 요 부분을 이렇게 한 다음에 요 포켓을 이렇게 열어서 그대로 집어넣어 주세요. 자,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부분을 좀 더 입체인데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려면 요 부분에 이렇게 살짝씩 이렇게 가면서 해주면 됩니다. 자, 그러면 완성이 됐습니다. 자, 어떠나요?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롭고 재미있는 종이접기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